제가 눈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가장 좋았던 기억은 처음으로 많은 눈을 보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미국에 온 이래로 캘리포니아, 또 뉴멕시코, 텍사스 이렇게 미국의 남부 지역에 겨울이 없는 그러한 지역에서 지냈기 때문에 처음 이곳에 와서 많은 눈을 보았을 때에 정말 영화의 주인공처럼 주인공이 된 것과 같이 눈 속에서 좋아라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그랬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아, 이 눈은 얼마짜리 눈인데 이렇게 얘기해서 무슨 얘긴가 했더니 눈이 오면은 이 눈을 치우는데 얼마가 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운치도 없고 뭣도 이렇게 없나 해갖고, 뭐 이렇게 이 교인들을 삭막하게 만들었는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산지 1년이 지났고, 며칠 전에 밤새 비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내렸던 그 많은 비가 눈으로 왔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집사람에게 말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그 많은 비가 눈으로 왔다고 한다면 그눈 치우려고 수천 불이 들었을 텐데 눈이 아니라 비가 와서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고 이 사람도 변했구나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눈이 아니라 비가 온 것이 교회적으로 잘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저도 지금 멋없이 지금 늙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텍사스에서는 비가 안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뭄 때문에 걱정하기도 했고, 어떤 분은 하늘에 대고 아이고 하나님 비좀 오게 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치던 것도 제가 보았었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은혜요, 하늘의 축복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이 비물은 오랜 세월 동안 땅속에 깊이 깊이 스며들면서 맑은 물이 된다고 하고, 또 물은 땅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깨끗한 물로 변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더 맑고 좋은 물을 얻기 위해서 더 깊은 곳에 그물을 이 우물을 팠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땅 속에 스며들지 아니하고 땅에 흐르는 그러한 이 빗물은 어떤 소독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마음 놓고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입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진 빗물은 땅속 깊이 스며드는 그런 과정과 또 그것을 그 위로, 땅 위로 솟아오르는 그런 이 과정을 통해서 깨끗하게 정화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수가 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풀이나 나무도 그냥 생겨나서 자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뿌리 혹은 그 씨앗을 먼저 심는 과정이 있고 그 위에 그것이 싹터 나오는 그러한 이 과정, 이두 과정이 반드시 일어나야 살아있는 식물이 되고 살아있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심겨진 나무 뿌리나 씨앗이 지니까 시간이 지나는 대로 원형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은 씨앗이고 죽은 뿌리입니다. 살아있는 씨앗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땅 위에 새싹이 돋아나고 줄기가 돋아나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생명이든지 그것이 잉태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또한 이 밖으로 성장하고 거기에 자라나는 그런 과정이 동반되는 것, 이거는 모든 생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은 잘 먹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것 못지않게 지혜와 지식이 습득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면을 채우고 내면을 가꾸는 것이 있어야지 그 아이가 제대로 된 인간으로 성장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일과 겉으로 표출되는 이 외적인 것을 성장시키는 것, 이 둘은 어떠한 것한 곳에 기우는 것 없이 똑같이 일어나야만이 건강한 생명체가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안으로 채우는 것만 치중해서도 안 되고, 또 안에 채워진 것을 그저 밖으로 표출해서는 것만, 그것만 집중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안으로 채워지는 것 없이 겉으로 뽑아내기만 한다고 한다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고갈되어서 결국에는 그 생명체도 죽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명성이 나 있는 생수 에비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생수를 여러분들도 잘알 겁니다. 이 생수가 프랑스 에비앙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퍼올린 물인데 15년간 걸러진 그러한 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긴가 하게 되면 스위스 알프스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린 물이 땅속에 스며들면서 프랑스 에비앙까지 이르는데 최소한 15년이 걸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비앙 생수가 그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스며들고 다시 퍼올려진 그런 물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깨끗하고 맛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생수가 됐다고 하는 그런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게 되면 내면을 채우는 일과 그것을 외적으로 표출하는 그런 이 작업이 잘 조화되어서 일어나야지 그 생명체가 건강한 생명체가 될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일전에 있었던 뉴멕시코나 텍사스에는 비가 아주 적은 지역이라 폭풍이 일고 바람이 일어도 나무가 부러지는 일이 있어도 뿌리째 뽑히는 일은 결코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가 적기 때문에 나무가 물을 찾아서 땅 깊이 뿌리를 갖다가 내리고 있고 넓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영안에서 나무가 뿌리채 뽑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 이 델라웨어는 비가 많이 와서 나무들이 아주 크게 자라지만은 한번 강풍이라도 불게 되면은 뿌리채 나무가 뽑혀서 나무들이 넘어져 있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곳에는 비가 많이 오게 되니까 나무들이 뿌리를 땅속에 깊이 내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수 있기 때문에 그 나무들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아서 그래서 조금이란 바람만 분다 할지라도 나무가 쓰러지고 옆으로만 뿌리가 이렇게 뻗쳐져 나가고 땅속 깊이 내려가지 못하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뿌리채 송두리째 뽑혀서 뒹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과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내면을 충만히 채우는 그러한 이 경건 생활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 언제 넘어질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건강할 신앙생활을 한다고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그러한 이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먹는 일이 없이 그렇게 지낸다 하면서 어떻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에 내적인 것을 채우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겉으로 무성한 그러한 이 나무처럼 언제 뿌리째 뽑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병들어 갈지, 어떻게 죽어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청년 시절에 유대교 신념에 철저히 사로잡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고 투옥하는 것에 평생의 과업으로 살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의 150마일이나 되는 그먼 길을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날마다 그곳에 찾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길 위에서 주님 앞에 그의 모든 그러한 삶이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에만 열심히 했던 그에게 주님의 은총이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는 3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의 내면에 찾아오신 주님의 은총을 깊이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었고, 바울에게 찾아온 이 구원의 은총을 주님의 심령과 골수에 뿌리 내리기 시작한 그런 시간이었고, 거기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내적인 변화는 그한 번으로 끝이 난게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게 되면은 그의 심령에 임한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계속 발전시키는 그러한 작업이 중단 없이 날마다 일어나서 날이 갈수록 더 깊이 깊이 진행됐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사랑의 은총을 깨닫는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신의 정력과 자랑과 교만과 아집이 점점점 죽어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바른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내가 깊이 잠기면 잠글수록 내 자신은 날마다 죽어갑니다. 나의 세상적인 그러한 욕심도
나의 고집도 내 의로움도 내 자랑거리도 점점 더 죽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신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의 육신의 정력이 죽고 자랑이 죽고 교만이 죽고 고집이 죽어버렸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날마다 죽어가는 훈련, 그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울창하게 꽃을 피울 수가 있었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서 바다에 일을 해가면서 거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자란 곳이 바다였기 때문에 그는 고기 잡는 일과 바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던 그가 어느 날 그의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를 받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많이 배우고 들었지만은 어느 때는 무슨 뜻인가 그것을 깨닫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이사라 빌립보 도상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을 감동시켰지만은 어처구니도 없게 그 직후에 사단아 곧 물러가라고 예수님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을 정도로 아주 잘못된 그러한 고백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대제사장 집 마당에서 비열하게도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밖에 나가서 대성 통곡을 하고 후회를 했지만은 날이 새고 주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는 다시 풀리시는 주님을 외면하고 도망쳤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주님과 밀접했던 것 같았고 어느 순간에는 서슴없이 주님을 저버리고 어느 날은 주님을 잘 아는 것 같아서 앞장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았었는데 어느 날에는 아주 엉뚱스러운 그러한 말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억장을 무너뜨렸던 이 베드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인생 속에서 우리들의 자화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는 은혜 받아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펄쩍펄쩍 뛰며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미끄러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 곧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어느 날은 가이사라 빌립보 도상에서 지상 최대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다가도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대제사장 뒤뜰에서 자그마한 계집아이 같은 일 앞에서 믿음을 순식간에 내팽개치고 주저앉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사복음서에 넘어가서 사도행전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의 내면을 뒤흔드는 사건, 그렇게 오락가락하던 이 베드로를 완전히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습니다. 작은 바람 앞에서 뿌리까지 흔들렸던 베드로가 이제는 어떤 이 권력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첩첩이 쌓아온 이 쌓여있는 이 감옥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마어마한 로마 황제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움 없이 강한 나무로 살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러한 이 사건입니다. 그의 내면을 뒤흔들었던 이 성령의 힘은 그를 일어서게 했습니다. 그의 뿌리를 아주 깊이 깊은 곳으로 뻗쳐나가게 했습니다. 어떤 강풍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릴 수 없는 것으로 그의 뿌리를 내리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났던 대표적인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소개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변화된 베드로, 그가 오늘 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을 만나러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문 앞에서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로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 40년 동안 구걸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앉은뱅이는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이 던져주는 동진 면잎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저 인심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날이면은 다른 날보다도 수입이 조금 좋은 날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날에는 빈 깡통을 들고 돌아가는 그런 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움직이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그 사람의 행운도 불행도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동전을 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자신의 배를 좀 채워달라고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목이 마르니 물을 마실 것을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거지에게 줄 아무런 빵도 없었고 옷도 없었고 물도 없었습니다. 금과 은은 더더구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런 금과 은은 없었고 빵과 물은 없었지만은 그에게만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금과 은과 비교할 수 없고 빵과 물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베드로에게는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의 능력이 베드로에게는 있었습니다. 갈팡질팡 쓰러지고 자빠지던 베드로를 일으켜 세운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고 같은 입으로 고백과 배반을 반복하고 찬양하고 비난하고 반복했던 그의 입술이 이제는 담대하게 생명을 외칠 수 있게 한 그러니 하늘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다시 세워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과 금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빵과 물이 우리의 갈급한 그런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가졌던 내게 있는 이것 이것만 가져야지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야지만이 안진뱅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벌떡 일어설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돈에 얽매이고 체면에 얽매이고 욕심에 얽매이고 고집에 사로잡혀서 절대로 일어설 수 없게 살았던 그런 인생을 일으켜 세울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케 만드는 그런 진리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내게 있는 이것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는 있으십니까?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력 앞에서 꿈쩍하지 않는 그런 이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임했던 이 성령의 능력 영원한 생명을 갖다주는 그런 능력입니다. 40년을 안진뱅이로 앉아서 구걸했던 그런 인생을 걷게도 하고 뛰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은과 금을 구걸해봤지만 그 금과 은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경험한 그것 내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능력 내 내면의 뿌리를 어떤 폭풍과 바람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깊이 깊이 뿌리 내리게 해줄 수 있는 그 능력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할 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점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금과 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 금과 은이 많이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를 일으켜 세운 그 능력 그것을 전하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전하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던 내게 있는 이것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 능력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 주신 그런 능력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은 우리 각자를 어떤 폭풍과 비바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주는 능력이고 동시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전해야 될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유일한 그런 능력이요. 더 많은 금과 은을 얻기 위해서 서로 빼앗고 소리치고 아수라장이 된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갖고 있는 이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 이 델라웨어 지역을 향해서 힘껏 소리치고 힘껏 손을 내밀어서 이 지역을 또 성령의 바람으로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